또 신소유 씨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예. 아 참 오랜만이에요. 유재석 씨한테도 서운한 게 있었어요. 아, 저한테 보고 서운하신 게. 보통 미담이 나오는데. 네, 네. 어떤 서운했다기보다 네. 제가 그때 MBTOGETHER을 영화 홍보 때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 한번 인사를 드리고 방송국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드리면 인사 잘해, 인사 잘해. 네. 소유라, 소유라 이렇게 분명히 저는 이제 선배님이랑 안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있죠. 아니, 당연히 알죠. 근데 이제 백상예술대상 때 제가 네.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왔는데 그때 같이 나오신 분 중에 조은지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평소에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듣긴 듣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벙커 봤어요? 네. 그날 약간 드레스 입었으니까 좀 룩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아름답죠. 예. 인사드리려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갔는데 아, 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조은지 씨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조은지 씨인 줄 알았어. 아니 드레스를 입고 이러니까 신소유 씨인지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 조은지 선배님 아니고 신소율이라고 여기 얘기하면 너무 민망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을 타진 않았는데 제가 축하를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봐봐. 네, 그래서 제가 조은지 씨 그냥 알고 있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재석이는 이제 상을 나쁘고 받아라 그런 의미로 그것도 빅득쳐?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 신소율 씨하고 진짜 네. 헷갈리진 않는데 네. 그때는 좀 제가. 아 사실 그 김수용 씨, 네. 유병재 씨, 케미 머치 함께 조재우 씨, 이경 씨도 작품에서 굉장히 좀 두 분이 많이 만 났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떤... 세 번째 이번 영화 펜션이 이제 세 번째 작품이에요. 아~ 그 전에 뭐 했었어요? 예전에 칼과 꽃이라는 작품을 사극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 네. 아~ KBS. 네. 네. 그 이경 씨가 네. 그 아버님께서 이제 LG 뭐 LG 저 LG 사장님이셨잖아요. 상당히 이제 집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하셨는데 예. 그런 티가 전혀 안 났다면서요. 이게. 안 나요. 현장에서 옷도 맨날 그 추리닝 무릎 이만큼 나온 것만 입고 다니니까 그냥 같이 우리처럼 연극바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엄친남인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방송에서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근데 이경 씨가 오늘 좀 굉장히 좀 아껴 쓰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제 아버지의 삶이 그런 거지, 저하고는 사실 전 제 인생을 살고 있는. 좀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혜택, 이 혜택은 가전제품 같은 거 AS는 꼼짝. 진짜 부럽다. AS는 꼼짝. 나 진짜 부럽다. 핸드폰도 L 사고 쓰는 이유가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AS가 이제 혜택이 그러니까. 할인도 좀 되지 않나요? 할인은 안 되는 게 직원가 안 돼요? 아 그게 예전에 어떤 직원분이 뭐 그걸로 해서 재판매했나 봐요. 그렇지. 아, 그건 없어졌고. 야 이러셨구나.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AS만 맞는 거야? AS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런 그 정도의 혜택이지 뭐 아버지의 뭐 그런 그늘 아래 뭐가 있다거나 그런 게 전자제품 S 거 절대 안 쓰겠다. 아닙니다. 저 이제 휴대폰만 쓰고요. 네. 나머지 말씀 다 중고로 다른 전자제품으로 쓰세요? 중고로 가서 S 거 다 쓰고 있어요. 그 비싸 생각보다 비싸도. 중고로 제가 혼자 산지 지금 혼자 아니 사실 그럼. 그 얘기 들어보면 이경 씨도 그런데. 네. 사실 그 김수용 씨도 집안이 또 굉장히 아버님 병원장이셨고 아버님이 또 이제 의료계에서 네, 계시고 저도 뭐 환자로 환자로 왔다고 근데 진짜 분위기가 올랐어요. 환자 없어. 자 지금 거의 김수용 씨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으려는 순간 환자 하나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아니 의료계에 계신 건 맞네요. 예. 아들도 의료계에 계신 거 맞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김수용 씨랑 워낙 이제 네. 저 친하니까 김수용 씨가 사실 그 아버님이 네. 처음에 그 개그맨 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좀 뭐 반대라기보다는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직업으로 할 건 아니지. 그러면요? 이경 씨 약간 공감하시는 표정이세요?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제.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명백하게 말씀을 드린 건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준 인생을 살 수는 있다. 근데 나중에 그 인생을 아버지로 엄망하기 싫다. 멋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차라리 나로 엄망하겠다. 멋있다. 여자 저렇게 얘기하면 좀 아버님도 대신에 AS는 받겠다. 좋다.
들어갔어요. 깔끔하네요. 아니 이경 씨는 고생을 참 많이 했네요. 있는 집 아들인데. 고등학교도 안 다, 자퇴를 일찍 해갖고. 왜요? 이제 원래 운동을 하다가, 가라데라는 운동을 하다가. 아, 진짜요? 가라데요? 하다가 이제 일찍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갖고. 이제 아버지께서 또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할 바에 차라리 네가 이런 시간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어. 네, 아버지께 좀 이런 결단력이 있으셔갖고 노량진에 있는 옥탑방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게 월세가 사실 18만 원밖에 안 됐고 보증금이 없었어요. 그때. 노량진 27통 4반 그 달방이니까. 네네. 사실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해도 그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됐고. 뭐 하셨어 알바? 마트에서 물건을 정말 잘 팔았다고. 네, 그때는 이제 홍삼 같은 거를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께서 지나가면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들이 지금 이거를 뭐 살아보겠다 하고 있어요. 아들 사랑하고 감정선을 건드렸네. 와 이게 진짜 한 번쯤 안 들어볼 수 없네. 아주머니께서 그래. 100% 오세요. 일단 그러면 일단 100% 오세요. 아니 사실 그 말 듣고 어떻게 그냥 가기가 그렇게 하면서 뭐 고깃집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랬고 어떻게 했어요? 고깃집은 그때는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할머님께서 그때 저희가 기본으로 동치미가 나오고 마지막에 얼큰한 칼국수가 나오는데 동치미 국수가 먹고 싶대요. 사실은 보통 아 메뉴 없습니다. 이러는데 보통 그러죠. 예.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면 그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주방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 되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대신에 맛 없어도 뭘 하지 말기 이러면서 가서 주방 이모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애교 애교 빠르겠는데. 역시 애교. 주방 가서 이모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해줘갖고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네. 이거는 뭐 진짜 감동이죠, 감동. 감동이.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책방, DVD 대여점이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사장님이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신데 부업으로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맡아서 할 때 자꾸 적자라니까. 왜 적자일까? 왜 적자일까? 하다가 보통 DVD를 그때 미드가 한참 들어올 때였어요. 24시부터 뭐가 들어올 때. 제가 그런 만화책 같은 거부터 파이팅 드래곤볼 보면 길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서비스라고 1, 2권 넣어주면. 서비스라고 1, 2권 넣어주면. 아, DVD 빌려갔대 만화책을요? 서비스로 넣어주면. 대박이다. 그 뒤를 다 뒤집어 봐야 돼요. 이거. 와, 이거는. 그래서 마케팅이. 그래서 처음으로 사장님이 저한테 자기가 가게를 열고 처음으로 800원 흑자를 냈대요. 800원? 진짜 우와. 센스가 대단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집에 큰 도움 없이 혼자 계속. 센스가 엄청. 아니 뭘 해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유병재 씨도 알바 이런 거 좀 하셨어요? 저는 근데 방금 얘기 들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동치미 국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안되니까 김수영 씨는 이렇게 하면 그냥. 김수영 씨는 혹시 어떠세요? 아, 저기 제가 동치미 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 안 먹어요.